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인 것들 5가지!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스마트폰 보유율. 한국 사람들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독보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도 그럴 것이 스마트폰으로 통화 기능뿐 아니라 게임, 촬영, 인터넷, 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.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에 따르면 한국인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95%로 조사 대상 27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. 이는 선진국 그룹의 평균인 76%보다도 약 20% 가깝게 높은 수치입니다. 우리나라가 스마트폰 강국인 거는 알았어요. 기술적인 것도 그렇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보유율도 이렇게 높을지 몰랐네요. 지하철만 타봐도 어르신들이나 맞아.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나 다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 맞아. 죄다 스마트폰이죠. 그만큼 한국이 1등인 것 같아요. 두 번째, 빵값. 이른 아침 밥 대신 빵을 먹는 직장인들을 흔히 볼 수 있듯이 빵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서울의 빵 가격은 최근 10년간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.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은 상위 10개 도시 중에서 빵값이 제일 비싼 도시로 꼽혔습니다. 특히 2위인 뉴욕의 빵값은 1kg당 평균 가격 $8.33로 두 배 차이가 났습니다. 세 번째, 김. 2015년 한 해 3천억 원어치를 수출했으며 2017년엔 수출액이 5,380억 원을 돌파하는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. 김 수출액은 인삼보다 많으며 세계 1위 수출국이 한국이라고 합니다. 해외 관광객 남녀노소 모두에게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한국에 놀러온 사람들은 꼭 사가는 것 중 하나입니다. 네 번째, 부탄가스. 전 세계 부탄가스가 연간 소비되는 양은 약 5에서 6억 개 정도인데 그중 국산 제품은 약 4억 8천여 개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89%에 육박합니다. 즉, 10명 중 9명은 한국의 휴대용 부탄가스를 이용하는 셈입니다. 또한 2008년 세계 최초로 터지지 않는 부탄가스를 출시하면서 혁신성과 기술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인기가 많습니다. 마지막 다섯 번째, e스포츠. 초고속 인터넷망을 20년 전부터 전국에 설치했고 1만여 개 PC방에서 게임 문화가 시작된 한국은 e스포츠의 절대 강자입니다. 특히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에서는 탑 플레이어 25명 중 19명이 한국 게이머이며 한국인이 e스포츠 코치의 30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국뽕 뿜뿜하는 영상 아주 좋습니다. 좋습니다. 네.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인 것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더 많은 것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.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위대하기 때문이에요. 맞습니다. 앞으로 더 국뽕이 뿜뿜하는 자랑스러운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 영상을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